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영국면에 있는 산정호수에 가보겠습니다. 산정호수 뜨시면 일단은 자동 주차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요금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2,000원, 중량은 5,000원 그렇습니다. 1시간 내로 빠져나오면 무료예요. 이렇게 산정호수 주차장에서 이제 폭포를 지났어요. 잠깐 둘레길을 올라가서 산정호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폭포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눈속임입니다. 원래 폭포는 낙천지 폭포라고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폭포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수공사 중이라 옆에 물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폭포가 아닌 폭포가 되어 있습니다. 폭포는 바로 왼쪽에 보이는 연못 쪽에 저 위쪽으로 나아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여기가 폭포예요. 지금 물이 안 내려오네. 이 폭포인데. 야,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여기 연못에는 강태공도 있는데, 여쭤보니까 배스가 잘 잡힌답니다. 참고로 배스는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죠. 많이 잡아야 됩니다. 토종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연못을 지났어. 낙천지 폭포를 지났어. 이제 산정호수 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 불다리를 지나서 김일성 별장이 있는 곳으로 까지는 가지 않고 바로 벗겨지면서 산정호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쭉 올라갑니다. 돌계단길 쭉 계단에서 올라가면은 자, 호수가 나옵니다. 이 길이 조금 비탈길이에요. 원만한 길로 가실 수도 있지만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계단길 비탈길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자, 이렇게 해서 산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망봉산인데 363m 정도 되죠. 이쪽에 가장 유명한 산은 맹선산이 있습니다. 이제 호수 쪽으로 거의 다 와갑니다. 이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빠지면은 산책로, 산을 등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가지 않고 산정호수를 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산정호수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왜 낙천지 폭포에 물이 내려오지 않나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자, 이제 거의 다 도착했네요. 저 앞에 보입니다. 이 길을 내려가면은 바로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를 가면은 수변테크라고 해서 양사이드로 이쪽과 또 건너편 쪽으로 쭉 산책로가 놓여 있습니다. 드디어 산책로 수변테크가 보이고요. 산정호수가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자 하던 길이 바로 여기고 바로 오른쪽에 폭포 쪽으로 내려가는 물이 내려가는데 지금은 그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폭포 아닌 폭포 쪽으로 물을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정호수, 맹선산과 그리고 망봉산을 자락에 있는 이 산입니다. 즉송이 유명하고요. 산책로는 쭉이 있고 주변의 음식점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도 잘 받쳐져 있어서 가족분과 함께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맹선산 자락, 망봉산 자락, 그 다음 산정호수 자락에서 머무를 수 있는, 휴가하실 수 있는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쭉 앞쪽을 보입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서 호수 쪽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의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원래 산정호수라는 것은 산 속에 있는 우물이다. 그래서 산정호수라고 부릅니다. 뭐 들리는 말에는 산 안에 있는 저수지다. 그래서 뭐 산안 저수지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름이 정해진 것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산정호수라고 불리는 이 호수를 구경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쾌적하고 좋은 장소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산정호수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가보시지 않으신 분은 아마 안 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쭉 한 3km 정도 이상이 되죠? 여기 산책로가요. 그리고 지금 이쪽은 하동주차장으로 올라왔는데 황동주차장으로 또 올라가면 약간 분위기가 틀리죠. 그쪽은 놀이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트 여행을 할 수 있는 보트 시설도 되어 있고 그 다음 수중에서 뭐 휴게실을 할 수 있죠. 차도 드실 수 있고 그 다음 조각공원도 그쪽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동주차장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하동주차장 쪽은 다 보고 양쪽으로 길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끌고 쭉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차장까지 쭉 빠져 들어가고 다시 올라왔던 길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려가는 길에 주변 비행들을 쭉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하동 주차장 쪽에도 이렇게 잠시 가족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넓죠. 여름에는 그런데 여기가 꽉꽉 찹니다. 참고로 여름에 휴가 가실 분들은 지금은 6월이라 아직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주변에 자연보호 헌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포천에 대한 그런 안내라든지 그곳을 갖다가 잠깐 제가 책자도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왔고요. 주차인자 통과하면서 안내 표시가 있다 있죠. 얼마라고요? 네, 주변 식당들도 있고요. 여기 가시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동주차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상동주차장 호수 가는 길로 해가지고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동주차장 쪽에는 먹거리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식당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네, 보트 타는 길도 이쪽에 있고 놀이시설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식당도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 아닌가. 지금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문을 닫아 놓은 것도 있고 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커다란 바이킹도 타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쭉에서 조각공간과 보트 타는 공간으로 제가 자리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 영상을 그쪽으로 비춰보겠습니다. 바이킹 겁나죠 지금. 자,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조각공원 쪽입니다. 조각공원.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각공원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트장 이용 쪽으로 바로 자리를 이동해서 보트를 타실 수도 있고요. 예, 또 수상 또 휴게실이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셔서 호수 위에서 차를 한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관람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쭉 길어서 여기 조각공원인데요. 저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어보시는 것,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큰 숙박시설이 있어요. 하나콘도가 있으니까 하나리조트가 제가 빠져나올 때는 그쪽으로 또 나중에는 나왔는데 하나콘도에는 지금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원래 책정된 금액은 뭐 4-50만원 정도 됐지만 지금은 10만원대에서 10몇만원 정도에서 숙박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6월달에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쪽도 괜찮고요. 주변에 또 콘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까지 알아봤습니다. 저와 함께한 산정호수 여름휴가철 어디로 가? 그것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